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파이널 판타지 14 2019 팬 페스티벌 서울 세 번째 스테이지 코너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국판 파이널 판타지 14를 플레이하시면서 나타났던 모든 기록, 모든은 아닌데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판 운영 프로듀서 최정혜이고요. 제 양옆에는 한국판 운영 프로듀서, 한국판 운영팀에서 함께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저는 한국판 운영팀을 맡고 있는 황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은 역시 운영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운영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홍종백입니다. 네, 뭐 저희 빛의 형제 등에서도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무대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 좀 버벅일 수 있어요. 그 부분 좀 버벅이더라도 그냥 좋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 서비스 4년간 기록된 모험가님들의 추억을 데이터로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2015년 8월 14일 오픈 메타 테스트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약 1년 후 창천의 이슈 거리들을 2016년 6월 14일에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팬페이에서 공개해서 런칭한 2017년 12월 19일 V4.0 홍련의 해방자를 선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3일에 많이 기다리시는 7흑의 반역자를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플레이하신 총 캐릭터 수가 어마무시하네요. 네, 맞습니다. 총 280만 개의 캐릭터가 저희 한국 서버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1인 평균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많은 캐릭터들이 어떠한 그 분포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첫 번째 에우르제아 종족 분포도예요. 네. 에우르제아 종족 분포도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공동 1위가 이제 나랄펠 26%, 휴론 26%로 이제 공동 1위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미코테, 미코테가 24%로 이제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아우라가 11%, 그 다음에 엠레젠이 8%, 그 다음에 루가든이 5%입니다. 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게임 내에서 플레이하시면서 만나는 캐릭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주 조금 차이 나요.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280만 개의 캐릭터의 분포도예요. 네,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데이터 볼게요. 네, 와. 남성 캐릭터의 종족 분포도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생성돼 있는 남성 캐릭터의 종족 분포도인데요. 1위를 차지한 것은 라라펠 27.8%, 전체 27.8%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은 휴런 26.2%, 3등 미코테 19.1%, 4등 엘레젠 9.5%, 5등 누가딘 8.8%,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라 8.6%입니다. 네, 저 동글동글한 외모가 매력 포인트라고 이 작성자분이 써놓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미코테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여성 캐릭터 종족 분포도를. 네, 여성 캐릭터 종족 분포도고요. 아까 앞서 보시한 거랑 좀 다르실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미코테가 이제 최고 인기로 28% 차지하셨고요. 그다음에 앞서 거랑 같이 뭐 휴론이 25.9%로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라라펠이 25.4%로 다음이고, 아우라가 12.4%, 엔레젠이 6.2%, 루가딘이 2.1%입니다. 혹시 여자 루가딘 캐릭터로 플레이하시는 분 계세요? 오, 정말 그 방금 저요라고 하신 분들은 전체 2%의 매우 희귀한 분. 네, 응원합니다. 총 누적 플레이 타임 이게 몇 시간이죠? 이게 숫자가 커서 제가 잘 읽어볼게요. 1억 9,400만 시간. 이게 이제 시간. 일로 따지면 약 810만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도로 환산하면 약 2만 2천 년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숫자를 다 얘기하면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와서 일부러 좀 줄여서 얘기하는 점은 미리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유저 한 분당 하루에 어느 정도 플레이해야 이런 시간이 나오나요? 약 한 6시간씩은 계속 하루에 플레이하셔야 예, 이런 누적 플레이 타임이 나옵니다. 네, 쉽게 6시간씩 플레이하신 거예요. 여기 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6시간씩 플레이를 해주시고 계셨다는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앞으로도 즐겁게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는요. 누적 퀘스트 완료 횟수입니다. 2억 8,500만 회. 엄청나네요. 네, 이 숫자도 굉장히 큰데요. 혹시 지금 맵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느낌표가 나타나 있는 거를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싹 다 지우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그쵸? 이런 분들 계신가요? 계신가요? 이렇게 많아요? 야. 정말요? 모든 퀘스트를 다 하신 거예요? 느낌표 뜯는 게 싫으신 거죠? 느낌표 뜯는 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퀘스트를 클리어 하셨는데요. 어떤 퀘스트를 가장 많이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웃으시죠? 다들 뭔지 아시네요.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저 1등 퀘스트가 뭐죠? 네. 2017년도에 진행한 불꽃축제 이벤트 퀘스트고요. 반복 퀘스트이다 보니까 이제 불꽃축제 명물 요리편 약 한 235만 8,807회 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약 한 79만 예, 숲의 도시 그리다니아로 갔고요. 그 다음에 네. 사막의 도시 울다로도 동일하게 한 77만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납품 캐스트가 이제 약 한 75만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2018년도에 진행했던 불꽃축제 캐스트고요. 늘여름 요리와 불꽃축제가 이제 69만회로 예, 마지막을 찾아냈습니다. 그 아마 2, 3, 4번은 뭐 대부분 기억은 네. 잘 못하실 텐데 처음 캐스트일 거예요. 네, 처음 캐스트 접속하시자마자 네. 받는 캐스트. 그럼 이제 가장 많은 걸 봤으니까요. 가장 적게 클리어한 캐스트는 과연 무엇일까? 야, 저게 네. 뭐죠? 네, 가장 적게 클리어를 하신 퀘스트는 쪽빛보다 푸르게라는 퀘스트인데요. 이거는 청마도사 50레벨 퀘스트 958회 클리어를 해주셨습니다. 2위는 포도주의 안주 또다시 이발리스로의 기환에 포함되어 있는 퀘스트고요. 1130회 그리고 구미호 현세에 내려오다 이거는 구미호를 획득할 수 있는 1512회 그리고 4위는 신부름의 달인 또다시 1646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야만족 사건 1754회입니다. 네, 참고로 이 데이터 오늘 발표해드리는 데이터는 우측 하단에 써있지만 2019년 8월 말일자 기준이라서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셨긴 할 텐데요. 대략적으로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다의 마틴이 참 외롭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청마도사도 좀 네, 많이 이용해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인데요. 직업 역할별 분포도 거의 얼추 뭐 비슷하시죠? 네. 어떤가요? 지금 이제 70레벨을 직업 역할별 분포도인데요. 방어 네. 역할이 21.4%, 회복 역할이 24.2%, 그리고 공격 역할이 54.4%입니다. 네, 보통 8인 컨텐츠가 2탱커, 2힐러, 4 딜러니까 얼추 비율은 뭐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도 공격 역할이 조금 더 많네요. 네,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공격 역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역할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어떤가요? 네. 지금 보시면 되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70레벨 방어 역할 분포도고요. 보시면은 이제 나이트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37.6%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흑기사가 31.6%로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전사가 30.8%로 그 다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사 유저로서 전사가 가장 낮은 게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전사와 암흑기사가 메인 탱커 역할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나이트보다는 좀 나이트가 기적이네요. 다음은 회복 역할 분포도입니다. 네, 회복 역할 분포도는 백마도사가 36.3%,
그리고 학자 32.1%, 그리고 점성술사가 31.6%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점성술사가 패치 4.4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백마도사와 학자의 비율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 역할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70레벨 공격 역할 분포더고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제일 1순위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정마도사 15.9%로 정마도사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환사가 13.8%로 그 다음에 많았고, 그 다음에 음유신인이 13.5%, 그 다음에 용기사가 13.3%, 그 다음에 흑마도사가 10.5%, 그 다음에 사무라이가 9.7%, 닌자가 9%, 기공사가 8.3%, 마지막으로 몽크가 5.9%입니다. 몽크는 최강 시너지 만트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확장팩이 오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몽크 최강 시너지 만트라가 왜 최강 시너지인지 아시게 될 거라서 많은 그 몽크 유저 여러분들의 응원, 선전 기원합니다. 몽크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는 저 원의 기공사랑 몽크가 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데이터 볼게요. 70레벨 채집가 분포도네요. 네, 채집가 현황은 광부가 37.2%로 가장 많았고요. 원예가 37.1%, 그리고 어부가 25.7%입니다. 지금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측 상단에 데이터 2.3 에우르제의 수호자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저희가 컨셉을 맞춰서 데이터화 한 거라서 데이터 보실 때 상단 타이틀과 데이터를 함께 봐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70레벨 제작자 분포도. 네, 70레벨 제작자 분포도고요. 보시는 것이 되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제일 그나마 뭐 여기서 보시는 거에 제일 높은 게 14%로 재봉사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보석공예가 영군술사, 목수가 이제 12점, 요리사가 더 높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석공예가 영군술사, 목수가 그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갑주제작자, 대장장이, 가죽공예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70레벨을 그 찍으셨으면 대부분 제작직은 다 네. 모든 직업이 70레벨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스킬도 공유하시고 하시니까요. 대부분 하나 키우다 보다 보면 여기서 신의 제작자분들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 신의 제작자분들은 신의 채집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의 채집가분들 선 이야, 맞네요. 고맙습니다. 거의 다 계시네요. 다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총사령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야, 흑어단이 제일 많네요. 흑어단 손 불멸대, 불멸대가 적지만 소리 더 커야 돼. 불멸대 짱차당. 그렇군요. 네, 숫자로 한번 확인해드리면요, 흑어단이 45.2%, 불멸대가 28.4%, 쌍사당이 26.4%입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만나신 분들과 언약을 진행하신 총 횟수입니다. 네, 103,300회 되게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언약하신 분들이 과연 어떠한 서약팔찌로 하셨는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플래티넘 플랜에 해당하는 영원의 서약팔찌가 36,800개 정도 이용되셨고요. 골드 플랜에 해당하는 정렬의 서약팔찌가 23,100개, 그리고 스탠다드 플랜의 순수의 서약팔찌가 48,300개입니다. 네, 영원의 서약팔찌랑 정렬의 서약팔찌는 저희가 크리스탈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영원의 초코볼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의 서약팔찌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언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험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게임 내에서 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멘토 여러분들의 숫자입니다. 되게 많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전투부터 이제 채집 제작 다 모두 고루고루 다 합친
총 멘토 캐릭터 수고요. 보시면 15만 6,654명.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멘토 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든든한 선배 모험가신 안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많이. 네.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팬페스티벌에는 이제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향후 V5.0 7일기 반역자를 런칭해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 선보여 드릴 거예요. 새로운 시도들을. 그런 거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새로운 새싹분들 오시면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새싹 달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무늬만 새싹 맞죠? 무늬만 새싹. 무늬만 새싹이죠. 네.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멘토에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네. 이분들은 박수 한번 받으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든든한 선배 6단계 달성 멘토수. 저 보이는 새 것이 뭐죠? 아스트로페입니다. 네. 멘토 임무 2000번을 하게 되면 획득하는 정말 좀 획득하기 어려운 탈 것인데 아스트로페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현장에 계신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맨 앞에 계시네요. 정말 훌륭한 멘토세요. 90명에 최고. 한 분이시네요. 네. 이런 이 아스트로페가 탈 것이잖아요. 이 탈 것을 그 저희가 알려드린 김에 계속해서 보여드릴 것은 탈 것. 희귀 탈 것 탑 5입니다. 네. 희귀 탈 것 탑 5이고요. 보시면 같이 1위가 무리지옥견 28개, 2위가 무리요정견 29개 히트가셨고요. 그 다음에 센츄리오랑해가 44개, 그 다음에 계량령 봐도 마그나로더가 이제 84개, 아까 앞서 보셨던 거 이제 5위가 아스트로페가 90개. 네. 여기서 1, 2위, 4위는 대부분 이제 랭킹 보상, 더 피스트 랭킹 그렇죠. 보상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얻으실 수 없어서 아마 되게 희귀하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센츄리오랑에는 보시는 것 같이 A급 마물 3,000마리, 정의 마물, S급 정의 마물, 그다음에 2,000마리를 뭐 다 처치하셔야, 때려 잡으셔야 네 업적 획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게 가능한 숫자인지 저는 44분이나 계시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호랑이 가지고 계신 분? 센츄리 호랑이 가지고 계신 분 저기 한 분 계시고. 혹시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6시간이 넘으시나요? 아니 6시간이 아니라 누적으로 몇백일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탈 것 데이터인데요. 신생 야만시 탈 것 보유 현황입니다. 네, 극시바 토벌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레아스가 6만 개, 그리고 극가루다 크산토스 6만 개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3위는 극타이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굴팍시 5만 7천 개 정도, 그리고 4위는 극리바이어선 토벌전 엠바르 5만 3,800 개, 그리고 극 이프리트 아이토니 5만 3,700 개, 마르카브 5만 2천 개,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극 이프리트 가루다 타이탄에서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나이트메어가 3만 9천 개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그 숫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신생 버전의 토벌전 순이라고 동일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갔으니까, 많이 잡혔으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졌겠죠? 네, 신생에서는 시바가 가장 인기가 많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모은 기린을 모으신 분이 4만 1,000명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나이트메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신생 거 봤으니 다음 창천 거 봐야겠죠? 네. 창천 야만시 탈 것 보유냐는 얘기고요. 네, 보시나 하지 그 라바나 붉은 속매가 이제 38,451개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스마르크 흰 송골매가 이제 35,532개 2위 차지하셨고, 극 나이츠 오브 라운드 기사신의 송골매가 22,640개, 그 다음에 극 리도그가 암흑 송골매 22,104개, 그 다음에 극 세피로트 전쟁 송골매가 21,138개. 네, 네, 어쨌든 힘들어. 네, 너무 여기서 힘드네요. 보시는 순서들이 마찬가지로 상천의 이슈가 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하신 극맨신 토발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알려드렸던 길이는 4만 명이 넘는 분이 계셨는데 네. 사실 창천 야만시는 아직 12,200명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평소보다 할 게 조금 적잖아요. 이럴 때 한번
새 매를 모아서 봉황을 한번 획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창창 봤으니 지금 현재 버전인 홍련 야만시 탈것 보유하나.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왔던 스사노 락슈미가 16,000개, 14,000개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츠쿠요미 8,000개, 백호 8,100개, 주작의 견신이 7,300개, 신룡의 견신이 7,200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청룡의 견신이 4,100개입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걸 다 모으신 분이 아직 1,50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구미호는 아직 그 봉황보다 10분의 1 수준, 네, 한 9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구미호 획득하신 분들은 제가 안 여쭤볼래요. 부러워서. 야, 혹시 여기 구미호 획득하신 분도 계시겠죠? 있겠죠. 야, 손 들고 계시네요. 근데 안 궁금해요. 저는 없거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데이터는요. 지금까지 한국판에서 시즌얼 이벤트 진행한 총 현황입니다. 굉장히 네. 많이 진행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5년 8월부터 기준을 잡았던 2019년 8월까지 총 38회의 시즌얼 이벤트를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선보여드릴 파이널 판타지 15과의 콜라보, 그리고 곧이어 선보여드릴 수호춘절, 그리고 별빛 축제까지 올해 이제 앞으로 3개가 더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올 연말까지 한다면 총 41개의 시즌얼 이벤트를 선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약 4년 반 동안, 연말 기준으로 4년 반 동안 41번이면 우리 게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적 게임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은 시즌얼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시즌얼 이벤트의 인기 순위는 과연 어떨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시즌얼 이벤트 인기 순위고요. 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최고 인기 시즌얼 이벤트가요. 이제 2018년 프리세스 데이고요. 48,150명 참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2019년 프린세스 데이, 예, 46,832명이 참가하셨고, 예, 3위가 2019년 불꽃 축제 12,504명, 그 다음에 2018년 별빛 축제가 4위로 41,621명, 그 다음에 달걀찾기 축제, 2018년 달걀찾기 대축제가 39,573명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거 플레이 하셨죠? 이 순위가 왜 나왔는지 이유도 아시겠죠? 이쁘고 좋은 거 주고 탈 거 주니까. 예.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야. 제가 아니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 기억하시고요. 이 색깔을 오늘 피아노 콘서트에서 활용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뭘까요? 저기. 네, 저기 공용 전용 굿즈에서 판매하고 저기. 있으니까 없으신 네. 분은 오늘 밤에 저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준비한 통계는요. 총 누적 업적 달성 횟수입니다. 이게 업적 달성 포인트를 모아서 나에게 오면 희귀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업적,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적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거로 그 포인트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저기 자기한테 오라 그러는데 제가 누구고 어디에 있는 애죠? 네, 그리다니아 아프칼루 폭포에 위치하고 있는 NPC 조나서스이고요. 네. 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 NPC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업적 달성 그 본인이 업적 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신 분은 이제 다음에 접속하셔서 가시면 되게 좋은 아이템들을 교환하실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업적을 그 알려드린 김에 희귀 업적 달성 현황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무예 선택된 자 5,030명 신의 투사. 마법에 선택된 자는 만 명 신의 마법사. 힐러 계열이랑 그 캐스터 14개를 선택된 자, 전투 직업 다 하신 분, 모든 전투 직업 70레벨이신 분이 4,500명이라는 게 대단한데 여기서 물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장인의 혼을 갈고 닦은 모험가 16,000명, 동방의 혜택을 품다 16,000명.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그 사람 2단계의 1,600명. 이건 플레이어 추천 3,000회를 그렇죠. 받으신 분이 이렇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네, 인싸죠, 인싸. 인기증입니다, 인기증. 네. 탱커를 플레이하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탱커 70레벨 찍으면 탈 것 구부도 주잖아요. 근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다른 희귀 업적 발상 현황인데요. 이게 뭐죠? 이거 이제 숙련된 목수 입문이라는 업적부터 상급까지 모두 달성을 해야 직업별로 명인 땡땡 이런 업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200분에서 300분 이제 보석 공예가가 좀 많은 편인데 네. 그만큼 희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전히 그 제작 부문 업적인데요. 희귀 네, 업적 달성 현황입니다. 뭐 목수, 대장장이, 갑주, 보석 공예, 가축 공예, 재봉, 연금, 요리사. 적게는 뭐 7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업적 달성하신 분들은 달인이죠, 달인. 네. 달인입니다, 달인. 네. 제작 많이 하시고 그 초인종과 매우 친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되네요. 계속해서 희귀 업적이고요. 아, 황금 제작 주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숫자인데 여기 이 황금 제작 장비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아 오. 역시 몇 분 안 되시네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희귀 업적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간 복권으로 100만 MGP를 획득한 정말 로또 맞으신 분들이죠? 로또 맞으신 분들입니다. 4년 동안 400분. 정말 적은 보죠. 네. 1년에 100분밖에 되지 않는 이 로또 맞으신 분 계세요? 계시고. 오, 또 없나요?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시나 본데요. 네. 황금빛군. 아, 참고로 저기 그 황금빛군 얘기 나온 김에 파이널 판타지 15 콜라보레이션의 탈 것 레갈리아는 MGP가 20만 MGP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만 MGP 다들 있으신가요? 좀 있어도 골드서서에 놀 것도 많고 하니까 골드서서도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사라는 업적이 정말 적게 7명이고요. 작패 유의가 그러니까 그 작패 유의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평점 1,600명, 아, 1,600점 초과한 분 228명.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그 옆에 분들은 뭐죠? 그 옆에 분들은 이제 더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월화의 작패꾼 2단계로 보시면 거의 한 1,800점 초과하신 네. 분들이 네. 46명이고 네. 그다음에 월화의 작패꾼 3단계 11명이시고요. 2,000점 초과하신 분들. 네, 저 11명은 그 작패 유의의 정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골드 소서는 업적 관련해서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저희가 네. 한번 작패 유의가 얼마 하시나 아마 알아보려고 저희가 넣었고요. 네, 계속해서 희귀 업적인데요. 진정한 영웅의 증거, 천궁 귀걸이, 천궁 목걸이, 천궁 팔찌, 반지, 소지하고 나이든 해적과 대화하신 분 2,500분. 그리고 금면화 모험과 의뢰 보수로 총 천만 기를 달성하신 진짜 상업의 신 날달의 총애네요. 이분은 천만 기의 사나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 대단. 피어땀의 대가 6단계는 5명. 의뢰 보수 2천만 기 획득하신 분들. 그렇죠. 제 전체 선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의뢰로 어떻게 저렇게 획득하지? 대단하네요. 뮤타믹스의 제다 7단계 45명. 마테리아 총 만 번 성공한 건데 저분은 아마 의뢰를 많이 받아서 해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이 짝수 패치 때마다 아주 큰 돈을 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파묻힌 보물 5단계에는 한 명. 네. 저축광 파묻힌 보물 만 번을 발견하신 분인데 네. 이걸 어떻게 만 번이나 발견하죠?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네. 정말 대단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2단계는 초감각의 소유자
마토기 보물 탐지를 쓰지 않고 파묻힌 네. 보물을 100회 발견. 이것도 참 희귀 업적이네요. 전 이게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희귀 업적은 워낙 그 달성하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A급 사냥 5단계 278명, 네. S급 사냥 5단계 44명, 전설적인 마물 사냥꾼 44명, 네, A급 사냥 6단계 19명, S급 사냥 6단계 1명. 야, 5천 마리 S급. 이거 이 S급 사냥 6단계 계신가요 혹시 여기에? 이게 아마 올해 달성하신 분이거든요. 아, 여긴 안 계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S급 네. 5,000번이면 S급 만나기 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5,000번이면 현지인 현지인 중에서도 아주 레벨이 높은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업적 관련돼서 더 있는데요.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주우나 네. 우주네오우나 재패 3단계 5,200명, 심층 재패 3단계 4명, 대단합니다. 문화 재전을 재패한 자 3단계 248명, 재패한 자 4단계, 보물고주의 문화 20회 완료하신 분이 1,600명 많은데, 우주네아 문화 심층을 재패한 20번 완료하신 분은 아직까지 0명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0명이고요. 이거 만약에 달성하시는 분이 나오면 저희가 다음 레터라이브 때 자랑스럽게 한번. 아마 그러면 저 네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할게요. 싶기도 한데요. 네, 네 저 네 분 중에서 이제 저 3단계 하신 네 분, 3단계 하신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오,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아 역시 여기 네, 아 무늬만 새싹분들이 많으시네요. 4단계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던전 이용 퀘스트인데요. 지금까지 총 9억 8,300만 회의 던전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던전을 이용해 주셨는데 이 네. 던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던전 순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가장 많이 이용한 던전 순이고요. 네. 네. 다 아시겠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1위가 아마 사시타샤 심식동굴이고요. 네. 보시면 같이 약 한 690만 정도 회 도루셨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카르네 무주진사원 마찬가지로 한 600만 회 도루셨고 그 다음 봉인된 바이섬 쟁탈전 이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봉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380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멜요새가 340회 그 다음에 이프리트 토벌존이 330회로 이제 마지막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인데요. 망자의 궁전 층별 이용 현황이에요. 보시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숫자가 있는데 이제 51에서 60층 사이가 200만 회로 가장 많았고요. 여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가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클리어 숫자가 많이 나타났고 191층에서 200층까지 클리어를 하신 것은 7,200회 정도 있었습니다. 네. 천궁탑 층별 이용 현황도 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망자 행정 보셨으니까 이제 천궁탑 이용 현황이고요. 보시면 같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시는 게 이제 21에서 30층 예. 한 약 한 46만 9천 회 정도 하셨고요. 플레이 수를. 그다음에 클리어 횟수는 한 2만 회 정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100층 클리어 횟수가 이제 19,000 회로 그다음이고요. 그다음에 클리어 계정 수가 6,300개. 네. 대단합니다. 네. 전 아직 100층 구경 못 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네, 계속해서 이 저희가 뒷던전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까 네. 뒷던전 업적 달성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업적들이죠? 네, 고독한 도전자 업적은 이제 1인으로 망자의 궁전에 도전하면 획득할 수 있는 업적인데요. 1단계는 이제 50층까지 달성하신 분들이 이제 1,079명 정도 그리고 100층 이상이 692명 그리고 최종층인 200층을 완료하신 분이 아직까지 한 명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요즘 들어서 많은 파티들이 보이는데요. 네. 절난이도입니다. 저희 전설이십니다. 네, 절바하마트 토벌전 통계 총 약 17만 회의 도전을 했고요. 지금까지 8월 말 기준으로 클리어하신 분이 2,958명의 전설이 한국 서버에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습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리어하신 이후에 이 무기들 보유 현황에 대해서
어떤 네. 그 금바 무기가 인기가 있는지 또 준비를 했고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절바우트 무기 보유 현황이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나이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높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 그 다음에 백마도사, 그 다음에 네. 음유신, 용기사, 학자, 암흑기사, 네. 정마도사 네. 쭉 뭐 마지막으로 이제 몽크까지. 서술발톱 233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이 항상 아픕니다. 네, 여러분들이 절바무트 토벌전에서 주로 플레이하시는 어떤 직업의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또 다른 절 시리즈죠? 네. 절 알테마 웨폰 파괴 작전 통계입니다. 역시 절바무트와 비슷하게 16만 6천 회에 도전을 하셨는데 클리어하신 분들은 4,100명으로 절바무트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둘 다 클리어하신 분들은 특히 나이트 분들은 뭐 한쪽은 금바나 절테마 무기에 방패는 금바나 절테마 무기에 쌍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 또 계시죠? 여기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 중방충검록 네. 간지 네, 절 알테마 웨폰도 아, 그 절 시리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야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저희 이제 데이터 타이틀 명처럼 던전을 네. 좀 개척해주세요.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계속해서 이 절테마 웨폰을 파괴하고 나서 얻으신 무기들에 네. 대한 통계인데요.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죠. 저 몽크를 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그 점성술사 예, 무기가 좀 더 많네요. 네. 네. 이렇습니다. 앞으로 V5.0 7에게 반역자까지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도전하셔서 한번 그 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고세 데이터입니다. 네. 네, 에우레카 이용 현황이고요. 네, 아네모스편 150만회, 파고스편 280만회, 피로스편 160만회, 피라토스편 190만회, 총 786만회에 입장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 뭐 에우레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상세한 에우레카 이용 현황인데요. 네, 엘리멘탈 레벨 60레벨 캐릭터 수죠. 네. 엘리멘탈 레벨 60 달성 캐릭터 수고요. 이제 총 보시면 이제 14,897명이 되겠습니다. 네, 꽤 많은 분들이 에우레카를 즐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에우레카에 대한 업적 달성 현황인데요. 야, 네. 아네모스 탐험가, 파고스 탐험가, 피로스 탐험가 이 탐험가 종류는 이제 전 지역을 맵의 전 지역을 발견하였을 때 달성되는 업적이고요.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편에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였을 때 달성되는 업적입니다. 이제 보시면 발데시온 무기고 제패 3단계는 이제 최근에 추가되었던 발데시온 무기고 10회 완료인데요. 총 147분 달성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약 한 달 이전의 데이터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좀 더 숫자가 많을 거라는 것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우레카 무기의 맞춤형 제작 현황입니다. 네. 정마도사가 제일 많네요. 네. 정마도사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적은 거는 역시나 최강 시너지 많더라. 근데 정말 좋아져요, 여러분. 정말 좋아져요. 몽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사도 네, 사랑해 많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네.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한국 유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환상약의 총 사용 횟수가 72만 7천 번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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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인 최대 봉역 환상약 횟수 최고로 많이 하신 분 529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지금 4년 동안 530개를 드신 거니까 네. 한 4일에 하나씩 드신 거로 생각하시면 와. 4일? 물약처럼, 5일? 물약처럼 쓰시네요. 3, 4일에 하나 드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크리스탈샷 선물하기를 네. 그 업데이트하고 난 이후에 누적 선물 횟수가 76,500번으로 많은 분들이 그 선물 이용 크리스탈 선물하기를 이용해주고 계시고 1위는 역시 환상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그 네. 크리스탈샵에서 누적으로 선물을 많이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탈샵에서 인기 있었던 꼬마 친구 탑5와 탈커 탑5입니다. 1위는 야슈톨라 인형. 아까 그 5.0 시리게 반역자 트레일러 때 야슈톨라가 흑마도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가 제일 여러분들의 응원이 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아까 유지사 PD님도 말씀하셨지만 1세계 드워프족이 사는 곳은 드워프족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5.0 되면 아마 기존의 미코트에서 드워프족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또 환상약 사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준비한 크리스탈샵 인기 차트 하우징 탑5는 1위 동방의 벚나무, 2위 동방의 벚나무 패키지, 3번 팔사 장식 인형, 4위 동방의 굴바구니, 5위 고급 모구리 봉제 인형, 그리고 오케스트리온 탑5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의 순서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블리비언이 역시 가장 인기가 많네요. 네. 2위 파파야, 3위 세레니티, 4위는 침공편의 보스죠. 라이즈 오브 더 화이트 레이븐. 5위는 아까 용기사 직업 영상 나올 때 다들 엄청 좋아하시던데. 자. 계속해서 다음 데이터 볼게요. 네, 초코보 갑주 탑5고요. 그 다음에 용기 9번 탑5입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초코보 갑주는 이제 최고 인기가 집사 갑주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마녀 갑주, 3위가 기족의 갑주, 4위가 천사 갑주, 5위가 동방 갑주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험가님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용기 9번 탑5 보시면 이제 최고 인기가 죽은 척하기. 죽은 척하기가 1위고요. 아까 선물도 되게 많이 주셨죠? 보시면 2위가 귀여운 부탁, 3위가 돈방무용, 4위가 예종표현, 5위가 가위따라기입니다. 혹시 이거 가위따라기는 실장님이 한번 예전에 한번 해주셨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짤이 그렇게 많은데요? 전 못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크리스탈샵 인기 차트 의상 네. 탑5가 아니라 탑10이죠. 역시나 1위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 많이 입으시는 메이드복 의상 세트. 2위 흐느끼는 영혼, 3위 집사, 4위 악마, 5위 풍악, 6위는 동방 가인 의상 세트, 7위 동방 미희, 8위 동방 공자, 9위는 아이메리크, 10위는 눈사람 의상 세트.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많이 보시는 순서대로인 네. 것 같죠? 근데 예전에 3주년 때는 동방미가 안 나와서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방미가 들어가서 7위까지 하신 거 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판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도 이걸 정리해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모험가와 소통하는 고품격 교양 정보방송. 교양방송입니다. 레터라이브가 지금까지 총 41번을 진행을 했고요. 레터라이브 그 대기 시간 말고 실제 방송한 시간이 총 세어봤더니 약 97시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네. 모든 레터라이브 중에서 한 번 빼고 다 제가 나왔었는데 누적 야근 시간, 주문 출간 시간 생각하면 참 많네요. 그리고 빛의 영자는 31번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유저 여러분들과 실제 게임 내에서 함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시간은 좀 더 길었습니다. 105시간. 4년 동안 방송을 한 200시간을 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야근을 총 31회나 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요. 그 물론 한국판 운영팀이 못하는 것도 많고 질책도 많이 받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지 않아요, 한국에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 많이 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좋은 소리만 드릴 수 있게끔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레터라이브를 총 41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많이 했던 게 3주년 특집으로 6시간을 넘게 진행을 했었네요. 네, 이때 아마 3주년 때 저희가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6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아마 되게 다들 재밌게 보셨죠? 3주년 때 방송. 혹시 3주년 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아마도 성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성우분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방송을 했던 게 네. 3주년 특집이었고 그때 네. 이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빛의 성우라는 것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홍련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주년 반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 연말에 홍련편을 진행을 했었고 내일 창천편을 진행할 예정인데 창천편에 성우분이 다섯 분이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지는 내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터라이브 외에 저희가 진행했던 빛의 영자도 네. 언제 얼만큼 진행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길었던 거는 제가 절 바흐무트 토벌에 도전했던 게 네. 5시간 45분으로 가장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2019년 4월 알파편 이후로 저희가 이제 뭐 확장팩 준비를 비롯해서 팬페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못했는데 이후에도 다시 빛의 영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즐기는 운영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번 저희가 팬페스티벌 서울 행사 전용에서 한국 한정 출시 굿즈 개수가 총 35개예요. 되게 많았죠. 지난번보다. 저희 그 이 디자인을 한 분이 하셨어요. 어둠의 장관과 한 분이 정말 반년 네. 넘게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에 지금 보고 계시는 PPT 발표자를 비롯해서 기조 강연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받으신 웰컴 굿즈에 있는 그런 선물들과 모든 굿즈들 있죠. 그 다 한 분이 진짜 모든 걸 갈아서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35개가 이렇게 다양한 걸로 있다고 저기도 있거든요.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 디자인 하신 분이 파이널 판타지 7으로 파이널 판타지를 처음 알게 되셔서 정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진성 매니아 분이세요. 그래서 14팀에 지금 저희 한국판 운영팀에 합류해서 일을 한 지도 3년 반이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일하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한국판에 관련된 전용 굿즈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여 나가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굳이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네. 저희가 계속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한국판 데이터는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해하신 것들에 대한 게 데이터가 많이 나왔나요? 아마 에우레카 저희한테 문의 보내주셨을 때도 에우레카 좀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에우레카 데이터요? 네네. 네. 저희가 그 유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것들도
오늘 이제 저희는 한 시간 딱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한 5분 정도 빨리 끝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들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만한 데이터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유, 그러니까 공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한 소감이 어떠세요?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네. 오늘 되게 떨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혹시 재밌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머릿속이 하얘서 네, 잘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황정백 씨. 네,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부터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지금도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데 그래도 진행하다 보니까 모모님도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긴장이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FF14 데이터맵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잠시 후에 진행될 코스프레 콘테스트, 한국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총 12분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니 직접 한번 보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준비되어 있는 피아노 콘서트, 분홍색 기억하세요. 이거 아시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